최근 중국의 지진 발생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말에 중국 닝샤 근처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국 닝샤 후이족 자치구의 연속 지진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건 중국 닝샤 후이족 자치구에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생화학 무기 연구소가 있다고 주장되어진 중국 바로 그 닝샤 회족 자치구 인천시에 제1인민병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 이 닝샤 제1인민병원에는 러시아와 인접한 닝샤 지역에서 이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연구소에서 이 생물 무기를 연구하고 부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서방 언론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패스트, 탄저병, 야토병, 콜레라 등의 치명적 세균을 이용한 무기를 이곳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서방의 주장에 대해서 중국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고 그저 무시해버리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익명을 요구한 프랑스의 기자는 중국 닝샤 연구소에 비축돼 있던 정체불명의 화학 물질이 러시아 쪽으로 옮겨졌다고 폭로까지 하였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미국 국내외의 생물학적 군사 활동을 모두 밝히고서 이 다자적인 검증을 서로 간에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팩트는 중국 닝샤 지역에 정말로 생화학 무기 연구소가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생화학 무기 연구소가 존재를 한다면 그 연구소 근처에서 최근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지에 대한 중국은 반드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든지 방어를 위하여 혹은 공격을 위하여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 중에서도 생화학 무기는 만약에 지진에 의해서 생화학 연구소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전 세계적인 것이 될 수가 있음을 중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중국 닝샤 회족 자치구 인천시의 제1인민병원에 생화학 무기 연구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사실 중국만이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중국 내의 지진들을 살펴보면 지난달 11월 5일 중국 윈난성 모딩현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 대지진의 시작은 중국 윈난성이었으므로 우리는 항상 중국 윈난성의 지진을 24시간 모니터링을 하여야 합니다. 이 중국의 대지진은 먼저 중국 윈난성에서 시작을 해서 서쪽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따라서 티벳과 칭하이성, 깐수성을 거쳐서 이 쓰촨성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는 루트. 또 다른 루트는 이 동북삼성 만주에서 시작을 해서 대련을 거쳐서 산동성을 지나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하는 루트, 이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그두 개의 루트가 모두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중국의 대지진의 전조현상으로 충분히 볼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중국의 최근 한 달간의 지진을 살펴보면 역시 이번에도 윈난성을 거쳐서 11월 6일에 중국 서부 신장 허탄현과 신장 악수 지역에 연속으로 규모 3.0과 3.1의 지진이 발생했고, 11월 9일과 10일에도 중국 서부 지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 13일에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에 이번에는 14일에 중국 쓰촨성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1월 15일에 신장에서 다시 지진이 발생한 후에 16일에 드디어 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4.3의 비교적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그 후에 18일에 신장과 티베트 그리고 쓰촨성에서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6번의 연속 지진이 18일 하루에 발생했고요. 그후 계속해서 현재 12월 7일까지 중국 신장과 티베트 쓰촨성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현재의 추세를 봐서는 이 중국 쓰촨성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 닝샤와 쓰촨성의 지진은 닝샤의 제1인민병원에 의해 생화학무기연구소 중국 쓰촨성의 산샤댐을 생각해 볼때큰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